저 여리 오빠의 아내 이옥관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이렇게 제가 돋보이게 해주려고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진짜 여기 보자 졸리지 않는 용산 귀신 오셨습니다. 박수. 아 그리고 누구냐. 아 네네네. 아 민주당은 할 수 있다. 아 오셨네요. 여러분 박수.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대체 김건희 이름도 너무 많이 보이고 저 보니까 앞뒤로 개가 짖고 있네요. 자 우리 개들에게도 박수.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아크로비스타에 살다가 이렇게 저에게 반겨주시니까 여기까지 왔잖아. 아 진짜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제가 용산 가면은 밥 한번 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개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전 행사를 마친 저는 전환행동 총무국장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선 이후로는 이런 진짜 패러디 안 해도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김건희 무슨 따라쟁이도 아니고 스토커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대선 끝나고 나서도 이러고 살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외치지 않고 사는 우리 박재동 화백님이 그러셨습니다. 5년이면 짱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지치지 말고 예, 사전 우리가 정말 신나게 이 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구호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함께 신나게 따라해 주실 수 있죠? 쳐주시고 땡감리도 쳐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배워볼 거는요 여러분 제가 쪽지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쪽지를 보시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처음으로 우리 함께 부를 노래 다시 한번 이라는 촛불 전진가가 있어요. 그래서 촛불 전진가 한번 배워볼 텐데요 제가 한 소절 부르면은 여러분 한 소절 따라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약간 이게 깔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고 나서 이 노래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노래 시작은 하나, 둘, 셋, 넷. 한 소절씩 해볼게요. 다시 한번 촛불 들고 시작. 다시 한번 촛불 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시작.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가는 거야 시작. 다시 한번 가는 거야 민주주의 찾으러 시작. 너무 쉽죠? 네. 네, 노래가 이거의 반복입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는데요. 우리 뭐 한번 노래 신나게 한번 부르고 시작할까요? 네. 다시 한번 조금 전진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되게 안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분위기로 진짜 좀 알고 있어요. 제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다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래 들으면서 우리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틀어주세요. 네, 다시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잘할 수 있겠죠?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한 동은 비번과 한 동은 비번과고 사퇴하라! 아티상어구! 시작!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없이 가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티상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미 참가하신 분들, 곧 있으면 참가하실 분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분들 다 같이 서로 환영하고 서로 응원 좀 해주십시오. 예. 주변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일당 지지자들이 또 와서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경찰들이 좀 떨어뜨려 놨지만 일부러 저희한테 극우 극단기 윤석열 지지자들이 엄청난 스피커로 저희를 괴롭히고 있지만 저희는 끝까지 평화롭게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들의 집회 방해 행태는 온갖 폭은 폭력을 일삼는 행태는 반드시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서 다시는 저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쪽은 좀 덜 하신데 여기만 해도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통합도 이명박 박근혜의 폭정도 견뎌낸 우리 윤석열 집단의 저 정도의 장난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약간의 방해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윤석열 집단에 경고하고 정치검찰을 심판하고 한동훈과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권국민 3차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차 집회 때 만들었던 윤석열을 경고한다를 항상 품고 다닙니다. 지금 취임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김건희도 한동훈도 수사 못하는 자들이 수사권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폐악질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한동훈 집단을 심판하고 정치검찰을 해체하는 거대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곳으로도 많은 분들이 모이고 계시고 수십 개의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김성수 TV, 촛불전지, 빨간아재, 대구의 소리, 안진단 TV, 구이종 TV, 제자미 TV, 오마이 TV,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보험 진보개혁 유튜브들이 있어서 더욱 힘이 납니다. 온라인으로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학을 빼먹었네요. 제가 좀 이따가 계속 유튜브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최대한 집회를 빨리 진행하고 행진도 빨리 해서 6시에 국회 앞 집회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국회 앞에 계신 분들도 일부러 오늘 저희가 4시 집회를 하니까 6시로 집회를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함께 가야죠. 예, 첫 번째 발언, 시민 자유발언입니다. 그동안 우리 촛불 집회 때마다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늘 많은 사회 현안을 앞장서 오신 이재명 지킴이 시민연대 김희준 명예대표님의 말씀을 첫 번째 자유발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시민연대 김희준 명예대표입니다. 제가 방금 절을 드린 건 제가 경남 마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도 출신이어서 저 빨간 국힘들이 몰려있는 경상도 출신이어서 제가 절을 드리며 사죄를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경상도가 아직도 싸가빠진 저 국힘, 저 국힘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정치 문화가 바뀌지도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도에 계신 분, 제가 편파주의 자도 아닙니다. 경상도에 계신 분들 저를 통해 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신 바뀌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 썩어빠진 정신으로 아직도 보잉 이름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에 앉아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들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그 자리에 앉혀준 겁니다. 당신들이 기득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졌다고 생각합니까? 민주진영은 단합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 민주당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 진보연대, 그리고 여기 서초집회, 여기 마을이 공원을 주도하고 있는 촛불행동연대, 각각 집회 특성은 다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분열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도대체? 왜 같은 진보단체들끼리 헛댔고 욕하고 비방하고, 저희가 무슨, 저희 이재명 지킴이 전국시민연대는 3월 10일 날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 앞에서 저와 공동대표로 있는 권은정 대표님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서자고 손잡고 만드는 그런 눈물이 가득 찬 진짜 시민 조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단체에 저희가 지원 유세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원해서 같이 우리 힘내서 민주당 개혁을 외치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희가 신천지와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왜 신천지입니까? 저희가 왜 신천지입니까? 저희는 이재명 지킴이 전국시민연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모인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왜 단지 멸칭 은하수한 그 이름만으로도, 은하수가 뭐 어때서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시사탑박 대총수의 발언을 통해가지고 저희를 완전 음해했습니다. 같은 진보단체들끼리 그래서 되겠습니까? 팩트를 체크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은하수를 없애고 이재명이라는 변칙을 만들었습니다. 진보단체 연합해야 합니다. 힘을 합치합니다. 분열하지 마십시다. 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왜 모였습니까? 한동훈, 정호영, 지명 철회하라! 지명 철회하라! 지명 철회하라! 김건희 구속 촉구 진행하라! 김건희 구속 촉구 진행하라! 김건희 구속 촉구 진행하라! 검찰
당신들은 이익을 취득하려는 집단을 가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명심하시고 검찰 개혁에 같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썩어빠진 검찰 집단들 도대체 누가 윈지 누가 미친지도 모르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찬성하여 안 끊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부 반대를 하며 집단적 행동을 합니까? 당신들은 검찰들은 국민들의 대리일 뿐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법을 실행하는 검찰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익만 가져가려 합니까?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 다음 발언자를 위한 시간도 가져가기에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자유발언 해주신 이재명 지킴이 전국연대 김희준 선생님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각별하게 요즘 여러 곳에서 집회가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이슈 파이팅이 있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시간도 배려하고 장소도 배려하고 서로 강조점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 하나 되어 힘을 합쳐 함께 가자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바닥에 주십시오. 맞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독재의 시대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계속 현장에 오시고 좀 이따 최대한 빨리 행진해서 6시 이후에 국회로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보장할 것입니다. 매료할 것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한 번만 더 안내하겠습니다. 빨간 언제 TV, 인사이트 TV, 오마이 TV, 촛불전진, 우유종 TV, 안진돌 TV, 양상 TV, 대구의 소리, 서울의 소리, 정치인학, 김성수 TV, 길잡이 TV, 백자 TV, 촛불전진 등이 생중계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박수로 우리 박수로 시민들과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유튜브 분들도 우리 시민들의 환영의 장면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집단 몰아내자 화면 여러분 몰아내자 세 번 외쳐주세요.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잘 발언입니다. 멀리 부산에서 올라오셨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쌍둥이 어머니 홍은희 선생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드러난 부정비리 부패들 김상해 일각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하면서 실력 이야기했습니다. 실력 검증 기준
얼마나 답답하면 부산에서까지 올라오셨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전국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고문희 선생님 포함한 모든 분들께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에 경고한다. 김건희를 구속처벌하라. 한동훈을 처벌하라. 김건희도 김학의도 윤석열도 한동훈도 나경원도 박덕흠도 조선일보도 수사 못했던 자들이 수사권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이참에 반드시 기소권 수사권 분립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정치검찰의 특권을 기대한 권력을 완전히 해체시킵시다 여러분. 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솔직히 여기 이쪽은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면서 무조건 힘을 냅니다. 자, 오늘 집회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에 강력히 맞서서 투쟁하고 노래했던 분들이 다시 윤석열 정치검찰 시대에 맞서기 위해서 30년 만에 다시 뭉치신 분들입니다. 블루 웨이브 이분들의 힘찬 공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웨이브와 함께한 김성수 TV 선수들의 김성수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한 괴한이 저희 블루웨이브 멤버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저 뒤에 있는 작자들이 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게 폭력행위까지 동원해서 우리들의 외침을 막는다고 해도 진실과 정의를 향한 우리들의 외침은 막을 수 절대 없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 그 성수대로에서는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도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새벽을 낸다. 자, 우리 가면서 잠시 후면 여러분들 확인하실 거고요. 저희가 이제 미니 앨범으로 6월 초에는 발매가 될 것입니다. 이 노래들이 나중에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나올 때도 여러분들의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서 많이 불러서 전파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블루웨이브의 노래를 시원한 감성과 구호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다시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민 자유화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오신 황경아 선생님,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김덕윤 선생님은 무대 주연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아 선생님, 김덕윤 선생님. 그 다음에 또 강남에서 오신 개딸분 좀 더 다행적으로 오시고요. 한번 앞에 한번 나가실래요? 자, 여러분 이분들 행진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아주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이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나온
조국 전 장관 일가는 70 여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조계실은 부산시는 전임 기사는 20%로 됐습니다. 국토 장관님 행위를 해석 기재료로 저희가 똑같이 하는 기재료로 후보자를 보셨을 텐데 국토 장관님이 지금 제가 보면 지금 가는 게 아픕니다. 하루나 너무 빨리 마음 상태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30대 인천의 양아들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인천에서 오셨는데 오늘 아까 부산하고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널리 오셨는지 알았는데 무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윤현미 시민도 계십니다. 윤현미 선생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예, 선생님 올라오십시오. 예, 우리 3대 영화들 박수로 보내주시고요. 화이팅!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윤현미 선생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따, 저 의자도 없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네, 사실은 저 의자도 없는 것이 전라도 사투리를 무지하게 써보면서 아까 우리 여기 민초분들한테 시비 걸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전라도여라. 전라도여서 민주당이 아닙니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인 겁니다. 저 지금 3월 9일 이후 그 다음번으로 속상해 있습니다. 이유는 정말 검찰 선진화법 통과시키라고 국회 정문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1인 시위를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갈망을 했건만 박병석 젖지가 안 묻힙니다. 박병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윤석열이 분명히 대선 때 그랬습니다. 잘못한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으면 당당히 수사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한동훈이 서로 지가 두려운 게 없고 꿀릴 게 없으면 핸드폰 왜 못 갑니까? 한동훈은 지금이라도 핸드폰 까라! 그리고 정호영이 세상에 무슨 법이 이럽니까? 저쪽에 보이죠? 학식법은 조민양에게만 속합니까? 공정해야 됩니다. 다 같이 공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업도 물려놓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민주주의 누가 지킵니까? 속 터지는 마음, 우리가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 변치 말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예, 멀리 제주에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후련한 말씀해 주신 유현미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번에 대검 찬청에서 김건희 구속원발 정치검찰 해체를 쳤던 대학생 단체들의 공연을 듣고 제 딸님의 발언 하나 듣고 행진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곳에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자, 빛나는 청춘, 공연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빛난 대학생 단체 빛나는 청춘의 노래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은 사랑과 용기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느 별에서 왔니라는 노래인데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이번에는 또 하도 내각에 비리가 많아서 개사를 조금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과 김건희에게도 한 마디씩 하려고 하는데요. 후렴구 다들 아시죠? 네, 우승하도 무지하고 우정만 찾는 성여라 너 대체 어느 별에서 왔니라는 줄이 후렴인데 같이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별에서 왔니 들려드리겠습니다. 힘들죠?
있어요. 수술하고 수술하고 수술한 정리할 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야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공부가 때린데요. 저희 친구들도 줄리 유수령님의 마음껏 알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엄마한테 전화 오기 때문이죠. 아, 제가 외모를 잠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에서 온 윤민숙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한테 힘이 되고자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의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밥설 야중거 눈길을 걷는 자들이여 불수 호랑행 발걸음을 어지럽히 걷지 마라. 금일 아 행저 오늘 내가 가는 걸음이 수작 후 인정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먼 미래에 우리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할 가치가 될 것이고 가장 값 있는 지금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만 끝내고 행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에서 오신 윤 선생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빨간 아재, 서울의 소리, 대구의 소리, 정치일학, 오마이TV, 촛불전진, 김성수TV, 안진걸TV, 우유중TV, 인사이트TV 등에서 수십만 명이 함께 이 집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여러분, 시청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우리 끝까지 행진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 극우단체들이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 윤석열 집단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이곳을 떠나서 윤석열 한동훈을 정치검찰을 몰아내고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정호영이가 한동훈의 지명을 철회시키는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김지혁 총무장님의 안내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여러분 너무 즐거우셨죠? 네, 저 안진걸 성대원사 중입니다.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행진을 하러 모이신 여러분, 이제부터 행진을 시작할 텐데요. 뭐 그 대신에 저기 수고해주신 안진걸 소장님께 힘찬 여러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행진을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은 처음에 한동훈 사태로 있는 한동훈 지명 철회진이 있고 두 번째는 김건희 구속 처벌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윤석열 내정자 지명한 그런 수배 전단진, 이렇게 세 가지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진이 갈 수 있게끔 일단은 길로 모두 올라가 주십시오. 길로 모두 올라가서 네 모두 올라와 주시고요. 네, 대열의 지도를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아이폰 든 학생들 위로 쭉 올라가 주시고요. 네, 맨 앞날부터 뒤로 돌아서 바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한동훈 지명철회진 손 들어주세요. 네,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가주세요. 도로로 쭉. 네, 줄줄이 나가겠습니다. 줄줄이 그대로 줄줄이. 그렇지, 학생들이 잘 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봤을 때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네, 앞에 딱 자리를 잡아주십시오. 네, 제 좋습니다. 네, 줄줄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음 좋습니다. 다음은 그대로 줄줄이. 네, 좋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열도 앞으로 쭉쭉 나와주십시오. 현수막 진도. 네.